세상 모든 프리미엄 패딩 더욱 프리미엄답게. 안녕하십니까, 복세 패턴입니다. 오늘 맥케이지 형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보시는 맥케이지 에드워드 라쿤커 리폼을 진행한 건이거든요. 이 맥케이지 패딩도 리폼권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패딩권입니다. 보통 실버폭스 또는 라쿤커 리폼을 많이 의뢰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블랙락커, 블랙폭스퍼로도 리폼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건입니다. 이번에는 풍성하지 않은 라쿤커를 좀 더 풍성하고 예쁘게 만들어 달라는 의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맥케이지 에드워드 형님에게 리폼 의뢰를 받았습니다. 리폼 전에 패딩 펀은 조금 이렇게 라쿤커가 빈약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요 맥케이지 에드워드 패딩 자체의 감성을 잘 살리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리폼을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폭스 임팩트 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의뢰를 해주셨거든요. 요런 좀 빈약한 라쿤커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맥케이지 에드워드 패딩이 좀 잘 느낌 잘 안 사겠죠. 되게 멋진 패딩이고 예쁜 패딩인데 요런 라쿤커가 되게 이렇게 좀 기말이 없이 들어가 있으면 패딩 감성을 잘 살릴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풍성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 바퀴 진짜 거의 돌아갈 정도로 풍성하게 이렇게 라쿤커로 진행을 해드렸거든요. 이렇게 맥케이지 에드워드 패딩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라쿤커 감성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가줘야 맥케이지 에드워드 또는 모리치의 패딩 감성이 잘 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겨울철 패딩, 특히나 프리미엄 패딩 감성에 그 프리미엄 패딩 감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패딩 퍼라가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패딩퍼가 빵빵하게 잘 살아있을 때와 패딩퍼가 허접하고 약간 숨이 많이 죽고 털이 많이 빠지고 패딩퍼의 크기, 감성 자체가 많이 다운됐을 때 그 패딩의 전체적인 감성 자체를 상당히 다운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폭스 임팩트를 찾아주셔가지고 프리미엄 패딩퍼보다 더 빵빵하게, 보다 더 감성 높게, 보다 더 예쁘게, 우아하게, 아름답게 리폼을 하셨을 때 그 프리미엄 패딩의 감성을 한 층, 두 층, 세 층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맥케이지 형님들 또는 누나들 언제든 폭스 임팩트 찾아주셔서 올게요. 리폼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폭스임팩트였습니다.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만난다면 참아볼 수 없음에 힘겨운